거기 너 내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된 거야? 구독은 누른 거고 구독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모신 분들인 것만큼 재밌게 콘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적 원부를 처단하러 온 니네입니다. 아 혹시 죄송합니다만 신분이 어디 계시죠? 왕위를 계승하러 왔사옵니다, 전하. 아 미안하면 전 죽은 사람이, 전 사도세자입니다. 다시 부활시켜서 얻는다. 예토진생 시키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신 나간 개 한 마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야 미친 개네요. 언제나 미친 개 양복입니다. 나도 반갑다. 아 한복 입기 귀찮아서 대충 눈만 보신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하하 잘 알겠습니다. 하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분은 아이고 아 몸에 정신해.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궁에서 온 생선 1 팔입니다. 반갑습니다. 용궁에서 오셨다고요? 예, 용궁에서 찾아온 생선입니다. 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안녕하세요, 판소리꾼 조커입니다. 야, 옷 옷은 맨날 그대로고 직업만 바뀌는군요. 저거 똥산바지. 아니에요. 아, 야 똥을 십자가로 싸셨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다음은 자 오늘 콜라보로 인사드릴 첫 번째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부잣집 딸이 오는데 철없다고 못 떠났어요. 또는 포미니라고 합니다. 네, 포미님이십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11살. 11살입니다. 네, 놀랐겠지만 성인이십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포미님. 입니다. 아, 부잣집 아가씨네요, 아가씨.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은 두 번째 손님이십니다. 우리 말레티에서 처음 인사드리시는 분인데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친합니다. 저는 오늘 11 포도청 알바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포도청 알바하러 오셨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목소리 남도일 아니냐는 목소리. 남도일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아, 남도일이요? 예.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손님. 아이고, 전화.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리도록 하거라. 왕위를 계승하러 왔사옵니다, 전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저기 분당들 치고 다닐 기생 빌량이라고 합니다. 노래는 가능합니까, 기생? 아, 노래는 못하는 기생이에요. 드럼만 칠 줄 압니다. 아이고 그냥 꽃이 그냥 만개를 했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컨셉이 뭡니까? 네. 아 저는 저의 왕인 강목이를 왕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기미상궁이세요? 기미상궁이라뇨. 제 소나기에 왕이 있는 겁니다. 대왕 데뷔마마예요 그러면? 응? 상놈아, 우리 감히 세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천하의 상놈이 저거 자리 돌아가거라. 상놈은 387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군수실 타령하네, 조선파. 아무튼 조선의 궁궐에 당돌한 걸 환영하오 나선이요. 환영하오 나선이요. 오늘의 컨텐츠는 왕이 된 남자이옵니다. 최종 왕이 누가 될지 그리고 또 첫 번째 왕은 또 어떤 분이 되실지 지금부터 한번 조선 컨텐츠 왕이 된 남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다들 준비되셨사옵니까? 준비됐다. 우리 어린이 준비됐사옵니까? 그래 말이니 마이크를 끄신 것이옵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것이옵니까? 지금 모두가 쳐다보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살짝 하늘을 보면서 얘기하게 싸웁니다. 준비되셨사옵니까? 준비됐사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출발! 출발! 아 그리고 오늘의 OP 일단은 가시면 되고 오늘의 OP
상점 주인 푸셔 그리고 오늘의 일일 오피를 도와주실 뭐야 하루 도박장 주인 알바 진별아님께서 오늘 도와주시도록 하겠사옵니다. 잘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사옵니다. 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아이고 책 많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저선! 왕이 된 남자 첫 번째 발표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첫 번째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강목으로 후드럽힐 것 같은 강목님 강목님 합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목 들고와 목 붙여서 그냥 팍시 누가 날 사칭한 것 같소! 자, 세 번째 용. 나의 왕, 강목, 그녀를 왕으로 만들자. 이건 누가 봐도 늙어. 안소! 패티 두 장! 자, 강목 대표. 자, 다음입니다. 왕은 강목이 되어야 한다. 좋아하기 때문이다. 강이 되면 아마 강목으로 사람을 때리고 다닐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 9번에는 폭군 점점점. 어? 폭군이면 아 제가 쓴 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썼을 것입니다. 아니 저 왜 잘 봅니까? 자 다음이 옵니다. 안소 처음 왕은 나약하지 안소한요요입니다. 누구야 누가 날 나약하다고 했어. 나약해 나약해. 자 다음이 옵니다. 하리 제 주인님이 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주인? 주인? 어 이거 그러면 멍멍이 아닌가? 후미님. 네 후미님. 아. 싸웁니다. 아하 향수 정신 나간 조선을 방. 어딨어?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백성은 오른쪽 눈은 1시, 왼쪽 눈은 7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이 옵니다. 허허 강목 왕의 옷을 입었으니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압도적이구만. 압도적인. 아 아니 강목 이행시가 왔사옵니다. 자 운을 띄워주시지요. 카카 이제 왕이 되시지. 뭐 목숨 바쳐 지켜드리겠어. 와 멋있다. 누구냐 이네님이다. 이네님 오 멋있다. 자 다음이 옵니다. 호미님 협정관 참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이 옵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160 이네님. 어? 나시오. 주상전하 한 말씀 해주시옵소서. 그래 자네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네. 아 참 이거 내가 또 왕으로서 이 조선을 한번 이끌어보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하께 그 아뢰께 황송하오나 저희 내신들의 점심은 괄도 내냄띤 되겠사옵니까?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성은이 만득합니다. 갑니다. 주상전하께서 출발 신호를 외쳐주시지 저희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주상 전하께서 약 2분 뒤에 출발하면 되게 싸웁니다. 아세이 출 유세이 발 출 발! 정말 개떼같이 뛰어가네. 저기 주상 전하 2분 뒤에
엽전을 열심히 모아야 돼요. 나는 신분 상승해서 우리 강목왕을 계속 왕으로 유지시켜줄 거야. 아 근데 세금으로 낼 것도 구하러 다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엽전은 많이 버셨나요? 아 왕이 되면 저게 안 좋네. 늦게 출발하니까. 이래서 왕이 안 되는 게 좋다니까요. 왕은 마지막에 돼야 좋은 거야. 뭐야 창고 있니? 어디서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좋은 거 있네. 좋은 거 있어. 걔 아무도 없느냐? 아 지붕에도요? 오케이 지붕도 갈게요. 아 근데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 내야 될 게 너무 안 나오는데? 떡구했다. 쥐소리 나는데? 뿌연 볼땡거랑 떡구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땡거랑 볼 어? 너무 반가워서 뭡니까? 많이 모았어요? 가는 길마다 다 지금의 왕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에 아니 그럼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물어봐도 되겠는가? 지금 아이고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일로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아 이거. 아 왜 눈치를 보고 계시는 것이요? 아 저를 빼놓고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시길래. 아니지요. 저희가 먼저 아니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저기 뭐냐 원피스 초파가 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초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말 조선으로 한번 가볼까 합시오? 자신이 싸웁니다. 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시옵니까? 노비로구나. 어디 건방진 지금 양민과 천민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있는 것이냐? 어딜 지금 엎드리지 못하겠느냐? 아니 지금 뭐, 노비가 눈에 뵈는 것 같더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왕위를 계승할 마음이 있으면 꼭 연락 주겠네. 아.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돈이 없어! 아, 대출은 가능합니다. 제가 신분을 올리러 왔습니다. 이게 한 번에 중인까지 올리려면 20냥을 올리면 되는 게 맞소? 아닙니다. 한 번에 중인까지 올리려면은 어디 보자. 10량, 15량, 25량. 아, 단계별로 돈이 드는 겁니까? 충성하게 당연하지. 아, 이 사람이 충성하게 끝났다. 혹시 저에게 돈을 빌려 주실 순 없을까요? 충성하게 싸우겠다. 왜? 여기 강아지 우리 따로 있지 않습니까? 냥냥. 잘못 넣었다. 냥냥이가 되게 싸우겠다. 우와! 최고였다. 이런 거 처음. 아유 관리자님. 저희 세금 내러 가야 됩니다. 저희 와. 빨리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아이 이쪽도 세금 내러 가야지 않습니까? 아유 갈 겁니다. 우리 올려도 신분이 내려갑니다. 세금 안 내면. 안녕하십니까?
안녕. 아, 강아지가 말을 하고 있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 멍멍이 어디 있죠? 안녕.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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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멩이. 멍멍이는 신분이 필요 없으니까 주인님한테 돈 주자. 어디 쓰면 세금 뽑아야 시간이구만. 아, 50분이어서. 어허. 이 왜 들어있지? 어, 이네님 먼저 하시오. 하시오, 먼저 하시오. 오케이. 먼저 하게 해드렸으니까 엽전 좀 주시오. 노란 비단이 없나? 난 망했어. 나는 망했어. 아, 저는 세금 납부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세금이 무엇입니까? 세금이 구하기 힘든 겁니다. 이름이 뭐라 써 있습니까? 씨앗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씨앗? 시야 여기 있지 않.. 여기 있지 않.. 어, 않는가? 어디요? 씨앗이 어딨죠? 혹시 여기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어, 내가 아는 씨앗이 이 씨앗이면은 이게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우리 멋진 팸님이 알려주셨는데 맞겄죠? 알고 아니면은 그 이거 팸팸 어? 아? 이거 어떻게 쓰란 말이오? 상점에 역전으로 열심히 신분 상승하라는 말이오. 알겠어, 고마워요. 확인해 드리겠어 합니다. 아이, 이건 키스타스트리 좋아하니까. 아유, 얼마 전에 저기 청나라에서 마이크라고 구매했는데 상당히 또 싸웁니다. 아이, 그런 게 있어. 아이, 다음에 연락 주게 나가 장사꾼이네. 아이. 아이, 요새 또 괜찮은 또 종목이 있다면은 사람 사람들이 귀 옆에서 아글자글자 먹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를 A가 S가 M이가 아, 약간 어디서 그 망했는데? 아, 뭘 찾으셔야 됩니까? 아, 뭘 찾으시옵니까? 저기 씨앗이요. 아, 씨앗은 어디 그거 많이 캐면 됩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반 세트를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이거 혹시 몇 분까지 내야 되는지 알고 계시오? 9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6분 만에 어떻게 구합니까? 아, 난 이제 망했어. 돈이 없습니다. 씨앗이요. 두 개만. 하나만. 됐다. 색은 포도청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예. 아까 나 꽃 어디 도망가지 않았나?
도망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풀 뜯으러 갔습니다, 전하!